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주관적인 부분이나 감상적인 평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. 의료법상은 그냥 전후만 보여드리고 사실관계만 얘기를 해야지. 제가 리뷰해드린 영상과 사진들을 다 이제 저희가 내렸어요. 내리고 새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리뷰를 좀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병행적인 또 유전성 탈모죠. 조금 더 진행된 형태의 탈모고요. 보시면 네, 이분은 아예 라인 자체를 새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라인이 아예 초반에 솜털조차도 잘 없죠, 이마 쪽에. 그래서 만들고 앞쪽 전체를 만들었는데,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아주 고밀도 이식은 못해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소모돼요. 모발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그 모발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죠. 타협을 하는데 앞쪽일수록 조금 더 이 코어 부분과 가르마 부분에 조금 더 모발을 많이 배치하고 잘 안 보이는 뒤쪽이라든가 옆에 가려지는 부분은 조금 더 모발을 산발시키는 이런 데는 좀 덜 중요하고요. 가르마나 그 코어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좋은 모발 2-3 모낭짜리를 가장 많이 쓰고 밀도를 높이고요. 그런 식의 디자인을 해서 시행한 모발 이식입니다. 네, 이분도 4000모 정도 시행을 했고 최적화 배치를 통해서 한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주관적 평론 없이 그냥 사진만 좀 보여드렸어요.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, 어떻게 수술을 했다 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사례들 있으면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